8번하고 9번은 어법 문제가 두 문제가 연달아서 나와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맨날 내던 거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어법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문맥을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문제는 뭐 요지를 골라라, 주제를 골라라, 제목을 골라라. 다 문맥을 알아야죠, 그죠? 문맥이 파악이 돼야 되고, 문맥이 파악이 돼야 요지를 고르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죠? 어법 문제는 영어 문제 중에 가장 쉽습니다. 시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선지로 바로 가라, 선지로. 선지로 바로 가서 선지가 있는 문장만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겠습니다. 이 동사에 are잖아. 이게 비동사잖아. 동사에 밑줄 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뭘 묻는 거라 그랬어요? 일치. 그지? 일치. 수일치. 수일치 묻는 거고, 시제일치. 시제일치는 잘안 나와요, 근데. 요새는 수일치만 나옵니다. 수일치만 나오고, 또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걸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일치하고 능동태, 수동태. 이거 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 응? Some things. 그지? 뒤로 이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오면서 이 some things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뒤에는 그냥 건대기고, 그죠? 관계대명사 that절 뒤로는 건대기고, 수로는 are입니다. 근데 주어를 보니까 복수예요. 그걸 are로 받았으니까 적절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While most cases of the hiccups last only a few minutes.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few하고 a few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응? a few가 더짠 거예요? 아니면 few가 더짠 거예요? few가 더짠 거지, 그지? a few 하면은 몇분 정도 되겠습니까? few 하면 1, 2분 정도 되는 거고 a few 하면은 3, 4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렸다는 느낌이 안 오죠? 5번 보겠습니다. This is very unusual though. 하고 It's usually a sign of another medical problem. 다른 의학적 문제의 sign이다. sign 하면 뭡니까 이게? 징후? 좋습니다. 징후. 징후다. another. 이거 뭐 중3 때가 나오는데 두 개를 지칭할 때 one 있고 그 다음에 another. 그런 거 있잖아. One, another, and the others.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나옵니다. Another 해가지고 적절해요. 다른 의학적인 문제의 징후이다. 그 여러분이 잘 모르겠잖아요. 어법 문제 볼때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넘어가. 선지를 다 스캔하세요. 그러면 늘 나오던 게 나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 words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that절 안에 있는 문장이네요. 그죠? 이 문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lly out of touch with which most people can understand. Which는 뭡니까, 얘는? 응? 관계대명사야? 키 크고 안개 끼녕. 그래. 너 말이야.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아니면 의문사입니까? 응?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 의문사가 올수 있잖아. 어떤 때는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어요. 이게 which가 올수 있어요. 공부 좀 했네요. 그죠? 이제. 좋아요. 중3 거 이렇게 교과서 보고 그때 오면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which가 올라면은 뒤에 달고 다니는 애들이 약간 모자라야 돼. 문장 성분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보시면은 most people can understand 하면서 하나 빠졌지. 목적어 없잖아. 어? Understand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지? 이게 which가 관계대명사인데 얘가 which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왜올수 없어? which가 올라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그렇지. 좋아요. 선행사 와야지. 선행사 와야 되잖아. 근데 선행사 없잖아. with.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에 목적어 와야죠. 목적어. 응? 목적어. 그러면 수능에서 빈출되는 동네 바보형? what을 여기다 끼우면 됩니다. what은 선행사가 없어. 그래. 선행사를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없다 그럼 합니다. 왜? 약간 모자라거든 얘가. 뒤에 달고 다니는 애들도 모자란데 선행사도 없어. 동네 바보형 what. 걔가 오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의미가 되면서 전치사 with야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왜? 응? 왜할수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는 명사절은 다 돼요. 아시겠죠? that은 안 돼요. that은 전치사 뒤에 that은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는 수능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국내 바보형 what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경찰대 어법 문제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그 수능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2번도 보겠습니다. 방금 내가 설명했던 나오네, 그지? 뭐 나오고 is a perfect example of when physicians sound ridiculous. 이게 ridiculous는 stupid 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stupid 바보 같은. 그리고 이거 보니까 뭐가 가장 정확한 example? 예인데 뭐에 있냐면 of가 나오면서 when절이 나오고 있다. when절도 이것도 명사절이라고. when이 나오면서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저 위에도 나왔지. 이 with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절은 다 돼야. 뭐 있어? 방금 말했던 관계대명사 what 쉬어가지고 what절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보고, 명사절이 왔으니까 적절하군. 이 정도의 어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사절에는 뭐가 있어요? 의문사절.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입니다. 형사절. 형사절이라고. 왜? 명사를 수식해 주잖아. 누구 빼고? what 형 빼고, what 형 빼고. 그래, 명사절은 다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중3 때다 배워 왔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명사절이 뭐고 뭐 의문사절이 뭐고 관계대명사절이 뭐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보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해봤는데 지워졌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octors are known for. 이 be known for 이거는 수거예요. 몸으로 유명하다. Using complicated words.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로 유명하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용어들이 다 라틴.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어렵게 쓰려고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That make them sound either extremely intelligent. 이거 either A or B가 나오죠. 그리고 neither가 나오면 neither A nor가 나오지.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면서 이 words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extremely intelligent. 정말 굉장히 intelligent, 유식하게 들리든지 아니면 really out of touch with. 이 out of touch with. 이것도 수거입니다. 응? 수거라고. out of touch 하면은 이게 맞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더 이상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with what most people can understand. 뭐만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정말 멀리 떨어진 거. out of touch 하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보여진다.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쓰면 병명이라든지 신체 부위라든지 뭐 뼈라든지 그죠? 그거를 하면은 정말 똑똑해 보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정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보여진다. The medical word for hiccups, singultus. singultus라는 게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쓰는 말이라고. hiccups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딸꾹질이에요. 딸꾹질의 의학적 용어는 singultus이다. is a perfect example of when physicians sound ridiculous. singultus 이게 가장 적합한 예인데 언제? physicians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거 physicians. 이게 physicians 안에 피부과, 소아과 뭐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과 그분들도 다 physicians라고 sound ridiculous. 의사 선생님들이 바보처럼 들리는 가장 정확한 예이다. hiccups are caused when the diaphragm becomes irritated and pushes air rapidly up. hiccup 이거는 딸꾹질이죠. are caused 딸꾹질이 유발되는데 이 diaphragm 하면 횡경막입니다. 알죠? 횡경막. 횡경막이 becomes irritated 뭐 자극을 받든지 and pushes air rapidly up 공기를 rapidly 하면 급격하게 빠른 빈도로 up 공기를 내뱉을 때 발생한다. in such a way that 내리야의 방식으로 it makes an irregular sound. regular 하면은 정상적인 소리죠, 그죠? 근데 부정접 부사 r이 붙어가지고 irregular 하면은 비정상적인 소리를 만든다. some things 어떤 것들인데 that irritate the diaphragm and cause hiccups. 여기까지가 주어부입니다. 어떤 건데 뭐냐면 횡경막을 자극하고 cause hiccups 딸꾹질을 유발하는 것들에는 distension of stomach. From distension 하면은 팽창입니다. 팽창. stomach 하면은 위장, 위장의 팽창이다. From food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그죠? 그리고 alcohol 같은 경우는 맥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 위장이 이렇게 팽창했을 때라든지, or air 그 공기가 막 들어가가지고 위장이 이렇게 팽창했다든지, sudden changes in gastric temperature. 이 gastric은 위장과 관련된 거를 말할 때 gastric이라고 합니다. gastric juice 하면은 위산입니다. 위산. 근데 juice냐고? I don't know. 그렇게 부릅니다. 위장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때 딸꾹질이 발생한다. or use of alcohol and or tobacco in excess. in excess 하면은 과다하게, 과다하게. 이건 alcohol은 술이죠. 그 tobacco는 담배인데 and slash or가 나왔으니까 둘다 같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과다하게 많이 했을 때 이런 게 생긴다. hiccups also can be caused by excitement or stress. 그리고 이 딸꾹질은 또한 발생하는데 excitement 하면은 흥분되는 거, 흥분감 or stress. 이거는 긴장감이죠. stress 하면은 그 긴장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로 촉발된다. 이런 사람 있더라고. 긴장했을 때 딸꾹질하는 사람. while 이 while이 나왔는데 while은 두 가지 종류잖아.
둘 중에 뭐냐고. 좋습니다. 역접의 while입니다. 세모 딱 치고. Most cases of the hiccups last only a few minutes. 대부분의 경우에 딸꾹질은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데 반해서, 뭐 말하는데? 반해서 역접의 while. Some cases of the hiccups. 어떤 경우에 딸꾹질은 can last for days or weeks. 며칠 동안. Days 하면은 3, 4일? 좋습니다. Or weeks 하면 몇 주간 지속되기도 한다. This is very unusual though. 이 though가 문미에 와가지고 but의 의미를 약하게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very unusual. 정말 드문 경우이다. 좋습니다. 드문 경우이다. And it's usually a sign of another medical problem.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다른 종류의 의학적 문제의 assign. 질문이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ctors are known for using complicated words that make them sound either extremely intelligent or really out of touch with what most people can understand. The medical word for hiccups, singultus, is a perfect example of when physicians sound ridiculous. Hiccups are caused when the diaphragm becomes irritated and pushes air rapidly up in such a way that it makes an irregular sound. Some things that irritate the diaphragm and cause hiccups are distension of the stomach from food, alcohol, or air, sudden changes in gastric temperature, or use of alcohol and or tobacco in excess. Hiccups also can be caused by excitement or stress. While most cases of the hiccups last only a few minutes, some cases of the hiccups can last for days or weeks. This is very unusual though, and it's usually a sign of another medical problem.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